환장하겠네요. 아, 제가 이렇게 저기 환영받아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저 강의한다고 누가 플랜카드 가져온 거 여기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금 막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게 되면 사투리가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완벽하게 제가 그 뭡니까 서울말을 구사를 하는 사람인데 긴장을 하게 되면 사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일단은 같이 시작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린토 2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김종욱 미카엘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코린토 2서의 말씀은요, 바울의 사도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체험이었냐면 코린토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코린토 신자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가르침도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들 바울서간 읽어보시면 인사말에서 사도인 나 바오로가 이 표현을 항상 씁니다. 그 왜 쓰냐면 아무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스스로 나도 사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인 나 바오로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무슨 사도냐, 너 거짓 사도다, 네 가르침 틀렸다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쓴 내용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장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막 떠받들여 주나요? 누가 막 여러분들에게 와서 아이고 자매님 없으면 우리 구역 망해, 우리 반 망해 막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구역장 반장님들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인정받지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도 구역장을 하셨었는데 성탄 때 그 제가 집에 와서 저 신학생 때였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미사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요. 어머니가 늦게 오시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가대 전현들은 한복 입고 본당 신부님 옆에 앉아갖고 하하호호하고 앉아있고 구역장인 나는 미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설거지통에다가 손담그다 왔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뭐 위해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본당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크게 칭찬받거나 크게 상을 받거나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장님들, 구역장님들, 하느님의 신비는 아주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놀라운 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다고 얘기했어요. 질그릇이라는 말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떨어뜨리기만 하면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 없는 그곳에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담아놓으셨느냐? 바로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보물을 담겨놨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가 성서학적으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억눌리지 않다. 박해의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다.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다. 이 단어들이요. 원문을 보면은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가 어떤 의미냐면 동시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온갖 환난을 겪을 때 억눌리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힘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느님의 힘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도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희망이 공존하고 있고요. 맞아 쓰러져도요 쓰러질 때마다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그 놀라운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그 놀라운 힘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반장, 구역장의 직분이 바로 본당 안에서 이 질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억눌리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느님의 힘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박해 받을 일은 없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절대로 하느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맞아 쓰러질 때마다, 맞아 쓰러질 일은 없겠죠. 그럴 때마다도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그 하느님의 신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그릇 자체만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보물,
이 하느님의 놀라운 힘,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바라보지 않고 질그릇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게 되느냐, 얼마나 이 그릇이 화려한가, 얼마나 돋보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 내가 이 그릇을 갖고 싶다, 내가 무슨 이런 그릇을 내가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제 때 사제서품을 앞두고 교구장 주교님께서 저에게 면담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재덕 부제님은 신부님이 되면 어떤 사목을 제일 하고 싶어 합니까? 김재덕 부제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목, 나쁜 사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교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갑자기 확 빵긋 웃으시더니, 김부제님, 지금 한 말 절대 잊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네. 지금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부제 때 주교님한테 했던 그 대답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왜 저에게 좋은 곳이고 특별한 곳이느냐,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담아놓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저는 처음에 신학교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보내신 곳은 대전에서 가장 가난한 본당 중에 한 곳으로 저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 주변에서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던 선후배 신부님들이 어떡하냐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그렇게 가난한 데 가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본당에 가서 저는요, 사제로서 제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본당이 가난하니까 신부가 본당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빚 갚고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냉담자 만나러 다녀야죠. 사제관에서 나와서 교우들 만나러 다니고, 신자들이 미사에 안 오면은 어떡합니까? 전화하고 찾아가고,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아, 사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냉담자도 100명도 회도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는데 주일미사 참석률이 97%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질그릇처럼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배 나왔죠? 네. 여기 이제 주름도 자글자글합니다. 머리도 세고 있고 성격도 아주 불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요, 신부님은 걸으실 때 특징이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발보다 머리가 먼저 이렇게 가요. 걸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데 신부님은 막 머리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급하죠. 뭐 노래를 잘하느냐? 네. 저는 노래는 뭐 거의 못하는 사람이고요. 운동을 잘하느냐? 운동도 항상 저는 뭐 하기만 하면 다 개발입니다. 개발, 손으로 하면 개손. 네. 되는 게 없어요. 머리가 좋냐? 머리도 제가 IQ가 92입니다. 고등학교 때 검사했는데 92 나왔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게. 그리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장님들, 구역장님들,
저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신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 신비는 체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 내가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될 때, 아,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다양한 직분들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은총을 담아놓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냉담자 찾기 운동할 때 처음에는 저 혼자 냉담자 만나러 다녔었어요. 초인종 누르면 응답도 없는 집, 또 초인종 누르면 문전박대하는 집, 또 초인종 누르면 메라스만 입고 나와가지고서 소리 지르면서 성당 안 다닌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집. 별의별 집을 다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혼자서 그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그냥 갈까? 막 혼자서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느 날부터 우리 구역장이 또 반장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 앞에 가자마자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딱 눌러요, 그냥. 왜요? 구역장은 반장이 같이 있으니까. 사제가 용기를 내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제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구역장 반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우리 구역장 반장들은 나에게 하느님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이렇게 사목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있던 본당도 그렇고 지금 본당도 그렇고 꼭 그걸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역장 반장의 날. 그래서 총구역장한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다 보내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년에 한번 구역장 반장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녀오면 구역장 반장님들이 막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님이 모든 신자들 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모든 신자들 다 알 수 없습니다. 아픈지, 그 다음에 또 죽을 위험이 있는지, 어디가 상처를 받았는지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역장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신부님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또 구역장 반장님들이에요. 전화 와서 신부님 저희 구역에 교우 한 명 지금 위급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병자성사 가방 들고 가잖아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복음서 저자가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들 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직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한 번은 또 우리 구역장 한 명이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신부님, 냉담자인데요.
어머니가 상을 당하셨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냉담해가지고 너무 염치 없어서 본당에 전화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그날이 둘째 날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 날이 장례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둘째 날 저녁 때.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은 수연님하고 저하고 둘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선 수연님하고 같이 그 빈소에 둘이 갔습니다. 가니까 그 냉담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선 이제 조문을 하고 그 냉담자 형제님한테 성당 나오란 얘기도 안 했어요. 형제님, 저기 앉아서 형제님 어머니 위해서 잠깐 연도 좀 바치고 그리고 가겠다고. 그리고선 조용히 앉아서 수연하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연도를 바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 냉담자가 이제 빈소 밖까지 이렇게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본당 신부 오면은 본당 교우들 다 한 거랑 똑같다고. 내가 내일도 미사 드릴 거고 계속해서 미사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느님께로 잘 보내드리시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분들이 장례 마치자마자 온 가족이 전원 다 냉담 풀고 성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왜 가능할 수 있었느냐? 바로 구역장이 본당 신부한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부님의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부님한테 알려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봉사하다가 지치거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힘을 담아 놓으셨어요. 신부님, 그런 체험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성체조배를 자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성체 안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본당에 첫 본당 부임했을 때 유학 갔다 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본당은 이미 빚이 몇 억이 있지. 신자들도 미사에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지. 뭐 그리고 또 교우들도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사목위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목위원 여러분들, 우리 본당 일을 하다가 망해도 좋습니다. 우리 본당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뭔 저런 식으로 일을 준비했냐고 이런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도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부터 매일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새벽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저와 함께 성체 앞에 앉아주십시오. 본당 신부와 사목위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앉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체조배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매일 본당 떠나는 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목위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휴가 안 가시냐고. 그리고 또 휴가 간다고 하면 신부님 2주 다녀오시라고.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냉담자가 100명이 넘게 돌아오고, 예. 처음에 갔을 때 주일미사 참례자가 220명인가 그랬었는데 떠날 때까지, 떠나기 직전까지 제일 많이 찍었을 때까지가 400명을 넘기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 모든 힘이 성체 앞에 앉는 힘,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또 하느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냉담자 한 명을 봉성체 중에 이제 봉성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인사를 뽑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랬죠. 근데 못 본 자매님이었어요, 분당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신부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새로운 분당 신부입니다. 자매님 우리 분당 교우세요? 이랬더니 저를 한번 이렇게 물끄러움 이렇게 쳐다보더니 핵 돌려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딴 분당 신장가? 전 속으로 그랬죠. 그랬더니 그리고서 이제 다시 봉성차로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이 이상해갖고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분당 교우고 냉담장부입니다. 근데 왜 냉담을 하게 됐는지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계셨던 신부님한테 상처받아서 신부님한테 혼났는데 그게 상처로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신부님 욕을 제 앞에서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죽겠더라고요. 근데 어떡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제 신자인데 고민을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교우한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너희 가운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나서지 않겠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다른 데서 강의 때도 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릎 꿇었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사제들이 참 부족하고 못났습니다.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냉담 풀고 성당 나오시면 제가 자매님 받은 상처보다 더 기쁘게 해서 그 상처 잊게 해줄게요.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제들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막 우시면서 신부님 일어나시라고. 신부님이 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냐고 일어나시라고. 아니라고 자매님 용서해달라고. 신부님 일어나세요. 저 성당 나갈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 주일날 와가지고선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입당하잖아요. 요 저기쯤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 입당할 때 딱 고개 내밀더니 막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기 왔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언변이 뛰어나서 그 자매를 회두시킨 것도 아니고 얼굴이 반반해서 그 자매를 회두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 짧은 시간에 사제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 자매를 회두시킨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저에게 기억이 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만들고 그래서 저를 움직이게 만든 거죠. 저 자존심 무진장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우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죠. 하느님의 말씀이. 네.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느님이 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꼭 기억하십시오. 그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성체 앞에 5분 이상 앉아서 머무르는 시간을 꼭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 안에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내 모습 안에 나의 능력 안에 엄청난 힘을 담아놓으신 하느님의 이 놀라운 힘과 신비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이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주교님 면담하는데 주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신부 너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쓸모없는 중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얘기는 못했죠. 그냥 수시로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 막 툭툭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호자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을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만드는 것. 우리 구역장 반장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겠죠. 이것 때문에 그 있었던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그 제가 강론 때 다 해가지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하나 얘기해 줄까요? 네. 다 들은 얘기일 텐데. 네. 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불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신부랑 둘이서 이제 불어를 배우러 이렇게 갔습니다. 파리 예방 정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가 이제 빨래를 동전을 넣어서 해야 됐었어요. 세탁기가.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하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빨래를 모아서 동전 넣고 같이 돌리자. 그래서 한 번은 그 신부가 하고 한 번은 제가 하고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은 그 신부가 해야 될 날이었는데 아침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 빨래바구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신부 빨래바구니 갖고 와가지고서 막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세탁기에다가 그 빨래 넣고 제 거 넣고 동전 넣고 돌려놓고 이제 학교 가려고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더니 웬 아저씨들하고 앉아가지고서 막 웃으면서 그 신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가갖고 야 나도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랬더니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너한테 얘기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있었는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좋은 말씀 듣느냐고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네.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예 좋은 말씀 실컷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와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거기 그 신부님이 앉은 테이블에서 그 한국인 아저씨들이 어떤 아저씨한테 자꾸 주교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계속 보니까 주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 앞에서 그 신부한테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밥 먹다가 이제 내려놓고 난 망했네 이러고선 가갖고 이제 왜냐면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가갖고 주교님 제가 주교님 앞에서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주교라서 지금 사과하는 겁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잘못했습니다 주교님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있는 신부님들한테는 안 미합니까? 신부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주교님이 어느 교구 사제입니까? 그랬고 저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부가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거기서 야 제더가 여기 주교님 계시다 인사드려 이랬으면은 이 일이 안 벌어졌는데 좋은 말씀 듣느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말을 이제 아는 채를 안 했죠.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런데 자꾸 그 신부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네. 누가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네? 너희들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에게 잘해주어라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그 신부한테 제가 먼저 찾아갔죠. 또 미련하게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어 그랬더니
그 신부도 아니요 나도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고가 너무 대형 사고라서 어떻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될지 몰랐어. 먼저 와줘서 고마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내 자존심에는 이건 못하고 내 자존심에는 허락이 안 되고 내 체면에는 이거 못하지만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물이 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에요. 신부님이라 가능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저도 신학생 때부터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그런 버릇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점심때도 생각해보고 자기 전에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저한테 들려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도 제가 느낀 것을 체험시키고 싶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신부님들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우리 본당은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복음 말씀 한 구절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여라.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전화도 해요. 구역장 반장들한테. 자매님. 예, 신부님.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뭔데요? 근데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뭔데요? 물어봐도 돼요? 예, 물어봐요.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아, 예, 예, 이렇게 해요. 저는.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반장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신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코린토 2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냥 천천히 들어보시면 돼요.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인데요. 이 바울 사도가 사도직의 직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도직은 화해의 직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담겼냐면 하느님 화해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느님 화해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이 나와 화해하기를 바라신다. 하느님이 당신과 화해하기를 바라신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내다 보면은 서로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근데 후배 신부님 한두 번하고 좀 오해를 이렇게 사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유학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많은 신부님들이 저를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유학 끝나고 나서 교구 신부님들 이렇게 모이는 그런 큰 미사 있잖아요. 교구에서 하는 미사들. 거기에 못 갔습니다, 제가.
진짜 대인공포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만 가면은 신부님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난 그게 아니었는데, 내 진심은 이거였는데, 너무 나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그래서 첫 본당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신자들이 아프다고 하면은요, 거기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냥 차 끌고 갔어요. 그리고 교우들, 제 교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빈소가 어디 있는 그냥 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가고 막 병원에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막 교우들이 난리가 났죠. 막 우리 본당 신분이 너무 좋다고. 그래도 막 갔어요. 그것도 이제 장지까지 따라가려고 하니까 위령해서 말리더라고요. 신분이 이러시면 다음 신분이 욕먹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렇게 지내고 냉담자 만나러 다니고, 네. 또 교우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제가 있던 지구에서 지구사제 피정 때 지구장 신부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김 신부가 로마에서 성서 배우고 왔으니까 우리 지구사제 피정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어우, 신부님 저 못합니다. 저 신부님들 앞에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김 신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딱 이러셔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피정 강의를 이제 준비했죠. 일주일 동안 피정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갖고 이제 피정을 이렇게 쭉 했어요. 마지막 날, 피정 마지막 날, 아가페 때, 이제 제 옆본당에 있었던 선배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래갖고, 아, 왜 형님? 뭐 갔죠.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너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너 본당에 와서 냉담자 찾으러 다니고, 교우들 그렇게 아프다 보면 막 병원까지 어디 있든 그렇게 다니고, 그리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너희 피정 강의 들으면서 네가 하느님 말씀 묵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더가 형 용서해 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형님 아닙니다. 괜찮, 아, 그거 괜찮, 아닙니다, 형님.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들리는 얘기만 듣고 너 굉장히 오해했던 것 같아. 용서해 줘. 형 좀 용서해 주라. 그래가지고, 아, 형님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하느님 뜻에 맞는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 반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꼭 맺어져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구역원들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겠죠. 여러분들 안에 이런 화해의 직분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모여서 맨날 험담하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가 고해소로 걸어가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누군가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화해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 신비가 드러나게 되려면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과 또 성체 앞에 머무르는 삶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은 성당에 오시면 습관적으로라도요, 제일 먼저
성체 앞에 앉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앉으셔서 성호개 먹고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예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5분이라도 꼭 앉아있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동방박사가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로데한테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무엇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죠?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은 원래 처음부터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을 처음부터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느냐? 예루살렘에서요. 동방박사들이 헤로데를 만나서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이 말씀을 듣게 만든 겁니다. 별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고도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구역장 반장으로 여러분들 활동하시면서 말씀 듣지 않아도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봉사, 또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봉사,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체 조배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성당에 오셔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매일 미사책 펼치셔서 복음 말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체 앞에서요 한 구절 정하세요. 아니면 밑줄을 그으세요. 아니면은 이거 다 기억 못할 것 같으면 단어 하나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단어만 기억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 이거 봉사하는데요. 제가 봉사하는 동안 이 말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는데요 여러분들 10분도 안 걸려요. 그죠?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호경 걷고 그리고 주방으로 가시던 신부님을 모시고 봉성체를 가시던 구역 식구들과 뭐를 만들러 가시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하느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화해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만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리스어 성경, 히라바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직역하면요.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 11명이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오히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 주게 하라고. 이게 가능한가요? 나를 엄청 의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왜 그러셨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같이 있을 것이니까 제자들의 그 의심이 가득한 그 믿음은 예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이 신비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부칠 때마다 또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랑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좌절하게 만드는 그 마음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성호경 그으면서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 힘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접으시면서 힘,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접으시면서. 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었고 제가 어제 수원에 그 가가지고요. 특강 하나 하고 왔었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강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가 수능 보는 날이었잖아요. 그 신부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400점 만점 중에 5개 틀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울대 갈 실력이었죠. 그래서 저는 강의 시작하면서 교우들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8점 맞은 사람입니다. 볼품도 없고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런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장 반장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반장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준 이 세 개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그릇, 그죠? 두 번째 화해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져 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성체 앞에 머무시고 또 구역 식구들 만나러 갈 때도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본당 신부님이 구역 곳곳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장이 방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역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구역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지지 않게 될 겁니다. 구역장의 손을 다 놔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구역장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역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왜요? 신부님이 그만큼 많이 가게 될 것이니까. 네. 그죠? 혹시 막 와가지고 신부님 우리 구역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막 짜증내는 신부님 있나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다. 또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내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열심히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도움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구역장 반장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제가 보니까 이 교육의 강사들이 아주 쟁쟁하더라고요. 황창현 신부님도 다녀가시고 아유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미카엘 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체 앞에 머무르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구역에 손을 놓게 된다면 우리 구역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힘내셔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